안녕하세요. 히어로켓단 제재입니다. 제가 평소에 즐겨 쓰는 화장품 브랜드인 맥 앞에서 영상 보시면 거의 다 맥 제품을 써요, 제가. 요 근래에 화장품이 또 다 떨어져가지고 화장품을 사러 갔는데 마침 또 홀리데이 기간이라고 신상들이 한정판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 개봉기, 언박싱? 하울? 아무튼 그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이거를 사면 그 자리에서 다 박스를 뜯어가지고 알맹이만 쏙쏙쏙 넣으거든요. 근데 이거 찍으려고 하루를 기다렸어요. 무려 하루나. 저는 주로 잠실 롯데백화점 맥에서 사거든요. 거기 매니저 언니가 엄청 친절하고 잘해주셔가지고 거기서만 사요. 이렇게 많이 샀는데 한 손에 다 안 잡히네. 개봉을 해볼게요. 제일 제가 필요로 하는 라이트 풀시 플러스 코랄 그라스 모이스처 크림. 원래 수분크림을 제가 여기서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게 아예 봄사 품절이 돼버려가지고 새로 다른 거를 써보려고. 그러면 이럴 때가 기분이 제일 좋더라. 이런 것들도 다 버려요. 알맹이만. 이거는 로션 다음으로 쓸 수 있게 나온 크림인데 더 되게 쫀득쫀득하다고 추천을 받아서 샀고요. 저는 프레프라임 내추럴 레디언스라고 해서 토너 제품 다음으로 쓰는 로션. 오래 쓸 수 있다 그래서 또 바로 샀죠. 빨리 쓰고 싶어. 이것도 제가 쓰고 떨어져가지고 새로 구입한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프랩 플러스 프라임 포어 리파이너 스틱. 이 제품은 파운데이션 바로 직전에 이거를 발라주면 모공까지 깨끗하게 파운데이션이 잘 먹는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강추. 조그만 게 비싸긴 저렇게 비싸요. 이 제품 역시 수분 라인이거든요. 오, 이번에 스킨케어 제품을 제가 많이 샀네요. 이거는 프레프라임 SPF 50C라는 건데 선크림 대신 사용해도 좋고 베이스처럼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다 맛있어. 이거 아 요거 이것도 진짜 필요한 건데 다 필요해. 눈썹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플루이드 라인 브로우 젤 크림 이래가지고 그거? 이거 거의 다 썼는데 언니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언니 나 이거 거의 다 써가는데 그냥 나중에 다 쓰고 사야겠다 그랬더니 이게 또 곧 단종이 된대요. 그래서 딱 하나 남은 거 제가 겟했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잠실장 언니한테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구해달라고. 섀도우. 제가 전에 구입한 섀도우예요. 근데 이게 펄이 하나도 없는 컬러만 모여있다 보니까 펄 필요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는 그 섀도우 톤이랑 맞는 제품으로 골라가지고 이렇게 낱개로 샀거든요. 올댓 글리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처음 해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살짝 펄이 있어요. 빠질 수 없죠. 립 제품 레드 종류 컬러만 수십 개인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또 칠리 컬러 핫하죠. 칠리 컬러 없어가지고 난리 나는 제품이잖아요. 이거 이 제품도 이런 컬러예요. 지금 제가 바른 립보다 살짝 붉은기가 더 있을 거예요. 무슨 이해 안 가는 건가? 레드 립티는 다 똑같은 레드 같은데. 맞아요. 여자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 조금의 차이가 내 인상을 되게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 이쁘면 돼. 그 발언 되게 재수없었거든요. 아니 내가 뭐 너 안 이쁘다 그랬나? 너 이쁘잖아. 나 이뻐? 이뻐. 요런 컬러야. 짜르잔. 이번 한정판으로 나온 세트거든요. 두 세트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페이스 전용으로 큰 브러쉬들만 모여있는 거랑 작은 것들 막 눈썹이랑 섀도우 그릴 수 있는 만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패키지. 와 진짜 이거. 오! 이거. 짠! 여기다가 파우치. 파우치도 이번에 아주 새파랑 컬러. 이것도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빨리 가보셔야 돼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번 한정판 케이스입니다. 가성비 짱! 원래 브러쉬 하나 사는데 뭐 2-3만원 비싼 거는 4-5만원도 하거든요, 맥 거가. 근데 이번에는 다섯 개 다 모여있는 게 85,000원이라서 진짜 조금 고민하고 바로 샀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핑계를 대자면 섀도우 브러쉬도 바꾸려고 했고 눈썹 그리는 것도 오래됐고 뭐 그래서 요 브러쉬로 제가 아까 산
요 섀도우랑 한번 해볼게요. 무슨 브러쉬를 쓸까 이런 행복한 고민. 요거를 오! 글리터가 자글자글 보이세요? 차이가 좀 나죠? 근데 이렇게 펄 섀도우가 필요할 때가 꼭 있다니까요. 그리고 블렌딩이 더 잘 돼요. And then 요거는 뭐냐면 매년 VIP들한테 문자가 와요. 뭐 작년에는 가방, 재작년엔 파우치 뭐 등등등 있었거든요, 매년. 근데 올해는 섀도우 하나, 립스틱 하나 이렇게 고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또 골라왔죠. 이거는 오, 빨리 안 뜯어져 이거는. 이 컬러 빠질 수가 없죠, 소바는. 그냥 기본템으로 있어야 되는 게 소바. 고민도 없이 소바로 받아오고. 아까 제가 눈에다 발랐던 요 섀도우랑 그리고 요거가 소바. 그리고 요 제품은 좀 연한 거 받았어요. 왜냐면 평소에 좀 연한 거 바르지. 딱 C쉐어, C쉐어 컬러. 근데 이렇게 보면은 되게 빨간데 바르면 요 제품이 지금 바른 요 컬러. 얼마치 이상 사니까 또 말을 주시네. 파우치도 골라왔어요. 이거는 눈썹에 쓰고 기분이 좋아요. 이제 다 깠어, 드디어. 아무튼 이렇게 처음으로 언박싱을 해봤고요. 저희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이 뭐지 우리? 안녕.